마지막 승부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국내에서 버려진 펫 페트병을 활용하여 여러 제품을 만들고 있는 BYM 블랙야크 K에코팀 팀장 김재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폐 페트병, 그러니까 버려진 페트병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블랙이크에코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가치가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는 그 국내에서 버려진 폐 페트병을 활용하여서 그 의류 또는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뭐 용품, 가방 등 그다음에 뭐 신발 등을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하신 거 보니까 네. 그 페트병으로 지금 만든 네, 맞습니다. 의상. 네. 지금 전체 다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 우리 모델. 잠깐 일어서서 네, 한번 하시죠. 네. 와. 아니 전혀. 갑자기 눈빛이 입어보시겠어요? 입어보시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지금 매점 온 것 같은 네. 느낌? 원래 이렇게 작아. 잘 어울리신다.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 페트병으로 만든 이 옷 강추입니다. 오. 너무 좋네. 쌍규 씨 모델로 쓰셔야겠다. 너무 잘 어울리신데. MOU 맺겠습니다. 저희 그 광고주님은 앞에 계시거든요. 표정 안 좋아. 그럼 제가 한번? 네. 그럼 제가 한번? 네. 한번 입어보실래요? 왜냐하면 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냥 우리가 기존에 백화점에서 봤던 뭐 그 매장에서 봤던 그 옷이거든요. 근데 이 옷이 네. 버려진 페트병으로 네. 만들어졌다. 오버핏 괜찮네요. 오버핏 요즘 오버핏 너무 잘 어울리네. 자, 광고 좀 보고 계십니까?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이. 자, 광고 첫 씬 들어갑니다. 하이, 스타트! 굉장히 가볍고 이건 그냥 등산할 때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홈쇼핑 가세요? 홈쇼핑 가세요? 아니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진짜 좋네요. 아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 이게 어떻게 페트병으로 이렇게 옷이 되는지.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그린 뉴딜의 이념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하며 이는 한국판 뉴딜의 좋은 사례임이 분명하다. 예. 아주 그냥 멋진 사례. 바로 나오죠. 예. 나옵니다. 너무 멋지죠. 예. 너무 멋지죠. 와, 직접 한번 들어주시죠. 네. 와. 네. 여기 그대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와. 저희 이제 TF 팀원들과 함께. 그렇네요. 이게 네. 우리 흑백으로. 사진이? 네, 맞습니다. 예, 마치 예전에 독립운동가의 사진처럼 뭔가 와 진짜 해낸 느낌. 네, 해낸 느낌. 어려운 네. 걸 해낸 느낌이네요. 이거 조심히. 네, 서운하실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보세요. 예. 회사에 서운할 때마다. 아니, 제가 하나 제작해 드릴게요. 용산에 가면 잘 맞추는 데가 있어요. 용산 전사의 집이라고. 전사의 잘 맞춰요. 집.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좀 더 명예로운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들 뭐 기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이 부분들 뭐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TF 말고도 이제 원래 각 사업부 담당자들만의 업무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고 서로 공유하진 않지만 작은 일이라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 다 같이 상을 수여를 받는데
좀 그 희노애락이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라 생각 들어서 네,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너무 감사한 상황이었죠. 사실 제가 이 한 4년 가까이 4년 전에 R&D 시작하면서 그 황무지의 땅을 사실 개척하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꾼처럼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판 그린뉴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제가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고 어떻게 보면 키우는 과정에서 단비를 준 느낌으로 되게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